그냥 모든 옷을 통틀어서 처음이래요. 남자 옷은 한 착장이고요. 다 여자 옷이에요. 예, 주로 공중 의상이고, 그분이 하신 옷이요. 궁중 의상도 있고 소리복도 있어요. 네, 단이라고 하는. 네, 네. 그 다음에 평상복도 있습니다. 미인도 재현한 옷이요. 옷은 입혀졌었을 때 생명력을 발휘해요. 네. 옷이라는 거는 입은 사람을 말 없이 먼저 표현을 해주게 돼요. 그게 옷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요번에 정말 재미있었던 일은 그쪽에서 작품명을 달라고 그랬어요. 네. 한국에서는 뭐 화보를 찍거나 그래가지고 뭔가를 설명을 할 때는 이 옷이 어떨 때 입는 옷이야라는 설명 유시의 글이 달리게 됩니다. 근데 그쪽에서는 옷이 아니라 지금 작가로서 초대가 된 거고 네. 작품으로 초대가 되어진 거잖아요. 그런 네. 식으로 하기는 싫더라고요. 그래서 국문학 교수님한테 옷을 그냥 보냈어요. 설명, 아무 설명 없이 거기에 갈 12벌 사진을 보냈어요. 이름 좀 지어주시죠. 이러고 보냈는데, 옷의 목적, 옷의 용도와, 그분이 전해주신 추천을 해준 작품명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. 가령 큰 예의 때 예복 때 있던 거는 뭐 레드, 그래서 하늘과의 소통, 디자이너를요. 독일에서는 장인으로 취급을 한대요. 기능인. 예. 프랑스 쪽에서는 아티스트로 취급을 한답니다. 한복 그런 거에 비해서 한복이라는 옷을 봤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체형을 배려를 하고 그 사람만을 위한 옷을 한 사람을 위해서 원단을 제안을 하고 색을 배색을 하고 재단을 하고 침선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입혀져요. 한복도 오뜨끄뜨리입니다. 저는 옷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옷이 필요해서 나 이런 행사 때 입을게라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편안하고 우아한 옷을 입혀드리도록 노력을 해요. 그리고 제가 쇼를 할 때에는 팔리는 옷보다는 한복이라는 옷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. 제가 쇼를 할 때는 팔리는 옷이 아니라 정말 작품식으로 해요. 한복이라는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요. 바느질도 그렇게 하고, 원단도 그렇게 쓰고.